냉면에서 냉면으로.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약간 종전 시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 이런 유머 게시판이나 이런데 되게 재밌는 자료들을 또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네. 있는데 냉전에서 냉면으로라는 것도 너무 웃겼고. 아, 진짜 웃겨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거 그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음모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음모론이 뭐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세력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다가 미사일 좀 쏴달라고 이렇게 막 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화하는 장면 그려놓고 아베가 김정은한테 전화하는 그 이렇게 해놓고 옛날에는 이제 뭐 미사일 하나 쏴주세요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미사일 하나 쏴주세요 저희 냉면집으로 업종 변경했습니다 막 이런 거 달아놓고 그리고 막 그것도 있었죠. 짬 타이거 대신에 이제는 최전방 개마고원 가면 진짜 타이거 볼 수 있다고. 짬 타이거.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짬 타이거 말고 진짜 타이거, 찐 타이거를 볼 수 있다는 네. 뭐 그런 이야기들. 아, 진짜 네. 정말 사람들이 그런 상상력이 뭉게뭉게 이제 샘솟을 수 있는 그런 시국이라는 게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참 유쾌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여행 갈 생각이 들떠 있는 여행 매니아들도 까지 네, 그냥 많고요. 다 올라와서 유럽까지. 네. 와. 여러분들 통일되면 유럽까지 기차 여행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꿈 깨세요. 여러분들 휴가 그만큼 없어요. 막 이런 이런 트윗이 또 막 엄청난 리트윗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멋지네. 네, 참 재밌는 그런 시국입니다. 네, 긍정적인 기대만 하고 싶네요. 네, 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냉전을 냉전 종식을 축하하면서 냉면으로 네, 네 즐거운 네 식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 그런 배고프다. 시국이 계속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요새 안 그래도 서울 시내 냉면집들이 미어 터진대요. 요새 하도 평양냉면 그 이제 그 선전 효과가 엄청났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 이번에 북한으로 공연 갔다 온 그 공연단들도 거기서 오랜만 가서 평양냉면 먹은 그 이야기들을 인스타에다가 계속 저는 이제 그 친구들 인스타 인친들 중에서 거기 다녀오신 몇 분이 계신데 옥류관 그 평양냉면 그 사진들을 계속 올리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냉전에서 냉면으로라는 이 그렇죠. 네, 이 정말 이 문장이 요새 우리의 시국을 좋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생각난 김에 냉면 한 그릇 하시죠. 좋아요. 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S 미니를 같이 네. 해볼 건데요. GS 미니 마호가니 모델이 원래 77만 8천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시국이 또 시국이 된다. 그러니까 2017년에서 18년으로 이제 시즌이 바뀌면서 저희가 그 연식이 바뀌면서 ES2라는 엄청나게 좋은 옵션이 ESB로 맞아요. 얘네들도 달아놓고 보니까 야 이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얘들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GS 미니 ES2 달린 모델들을 가져가신 분들은 정말 그때 당시에 아직 밸런스 패치가 덜 됐을 때 땡큐. 진짜 좋은 옵션을 가져가시는 게 된 거고 사실 ESB로 된 게 다운그레이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적당한 밸런스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운그레이드 아닌 다운그레이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사실 좋다 뺏는 느낌. 네, 그렇죠. 뭐 실제로는 밸런스가 더 맞게 밸런스 패치가 어떻게 보면 된 건데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너프가 되면 괜히 그 유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ESB에 대한 아직도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GS 미니 모델들의 가격을 살펴보면요. 이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았던 GS 미니 마호가니가 77만 8천 원 그리고 GS 미니 2 월럭 모델이 지금 93만 4천 원이네요. 이게 지금 ESB 들어가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코아 모델이 125만 원. 음흠. 코아가 좀 비싸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바 GS 미니 E 월럿에 ESB 들어간 모델에 오래된 연인이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명호씨가 8.0 주셨고요. 저는 호두의 화려한 외출에서 9.0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밸런스 패치가 되었다고 해서 점수가 막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기본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마호가니 GS 미니는 거의 GS 미니 초창기에 나왔을 맞아요. 때 한 거예요. 2015년에 했었는데 명음 씨가 열대로 여행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음흠. 저는 처진 눈에 GS 미니 이렇게 드려서 둘 다 8.8점이 나왔었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에랄벡스 엘러먼트 액티브 VTC 이것도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에랄벡스 앤썸 박을까? 아 사장님 100만원대 밑에는 앤썸 아니다. 그렇지.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도를 넘어선다. ES2보다 더 뭔가 맞아요. 좀 그렇다. 뭐 이렇게 돼서 VTC가 요새 굉장히 좋은 포텐을 보여주고 있는데 VTC 어떠냐 이렇게 해서 VTC를 저희가 장착을 하게 됐는데 VTC를 달아 갖고 와서 얼마를 올렸냐 하면 33,000원, 22,000원 얼마야? 55,000원을 올렸네요. 55,000원. VTC에 VTC 이 픽업값만 해도 사실 절대 네. 못 달거든요. 근데 픽업에도 공인까지 해서 55,000원 올려서 833,000원에 지금 VTC를 박아 오셨어요. ESB가 이건 그냥 사라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다른 것들과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ESB가 달린 GS 미니 이 월럿이 934,000원인데 이게 833,000원이다. 일단 사운드를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장 93cm, 두께 94mm, 12플랫 뒷둘레 73mm. 네, 쉐입은 GS 미니 쉐입이고요. 탑에 트로피컬 마호가니.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열대 지방 얘기가 나왔었던 거네요. 레이어드 샤펠레 바디에 네 개도 샤펠레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에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가 42.86mm의 누번 너트 미카르타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696.9mm, 597mm입니다. 네, 픽업은 LR백스 엘러먼트 VTC 픽업이고요. 네,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브릿지 올라가 있네요.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기 전에 무게 먼저 달아볼게요. 687.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달았다고 해서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싸. 오, 좋네. 네, 지금 10g 차이, 20g 차이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정확도가 미쳤습니다. 둘 다 미쳤어요. 네, 1.73이요. 73. 네, 1:1입니다. 네. 역시 뭐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그러는데 잘 맞추시네요. 지금 컨디션 별로 안 좋아. 지금 당 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통소리야. 네. 이미 검증된 사운드죠. 그냥 뭐 좋잖아요. 네, 좋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네, 바로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죠. 이거죠. 사실 우리가 볼 건 이거예요. 네. 그죠? 자. 잠깐만요. VTC입니다. VTC가 원래 하이엔드 모델들은 잘 안 달려 나오다가 요새 하이엔드에도 엄청 잘 어울리는 것들을 네, 맞아요. 발견하면서 새로운 포텐을 봤죠.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달았네요. 해상도가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매력을 고스란히 뽑아주네요. 이거 핑거선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네요. 해상도. VTC 재발견이에요, 요새. 좋아요. 아, 소리 좋네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VTC 픽업이 장착된 VTC. 사운드 들어봤고요. 시연은 어떤 곡 해주실 건가요? 네, 마사키 키시베의 흘러가는 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흘러가는 구름 듣고 오겠습니다. 뿅.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 지금 뭐 압도적으로 GS 미니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죠. 이전에 ES2 모델들이 이제 구입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이 VTC 모델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물론 뭐 코어나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기조 자체가 다르고 아예 좀 체급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가신다면은 지금도 괜찮은 적기지만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사장님이 되게 들으면 싫어하실 것 같은 얘기기는 한데 월넛 ESB 모델은 약간 조금 지금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괜찮아요. 뭐 사장님 뭐 내가 이런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이런 뭐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참으세요. 월넛은. 네, 이렇게 좋은 밸런스의 VTC 모델 네. 예, 같이 잘 봤습니다. 시청자 단축판 하나 드릴게요. 531화의 PC맨 SA330 퍼포먼스 오디오 시스템. 네. 에 많은 분들이 퀄리티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가노 코아봉이요 님 사운드 퀄리티는 오지네요. 네. 오지네요.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그렇네요. 한 줄평 미러볼의 존재감. 나는 뭐가 빠졌다는 뭐라고. 줄 알고 네. 네. 미러볼을 그리워하셨던 코아봉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또 네. 미러볼의 존재감 엄청나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새 그 며느리 후보들인가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사오거라 해갖고 이렇게 세 돈을 이렇게 줬는데 뭐 누구는 뭐 뭘 사오고 뭘 사오고 뭘 사오고 마지막 이제 그 후보가 촛불을 사와서 방을 밝혔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존재감은 밀어버리죠. 아 이게 그거라니까요. 이게 안경 쓰고 저 듣는 거랑 안경 벗고 듣는 거랑 그렇죠. 그럼요. 소리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 그죠. 요즘 미디어 시대인데 그럼요. 촛불은 방을 채워도 이렇게 채우잖아. 미러볼은 방을 그렇죠. 이렇게 채우니까 가득 찬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네, 사장님이 말했어. 사가래.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 지름평이죠. 사실 저희가 이거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전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약간 점수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럼 사장님이 말해서 사가래 이거 그냥 지름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거기다 첨언을 해서 사장님이 말하진 않았지만 월넛은 사지 마. 가로치고 당분간. 네. 아, 나 엄청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날 수도 있어. 혼날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 아, 뭐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구매 전략을 잘 짜시라는 말씀을 그냥 저희가 좀 강하게 한번 드려봤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VTC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보는 포페로 축구판 네. 기다리고 있어. 궁금합니다. 엄청 기대가 돼요. 네, 다음 시간에 포페로 축구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